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점검할 때 스톡옵션과 물적 분할, ESG 채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202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은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금감원이 매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한 미흡한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부실 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엄중 경고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때 참고할 방침입니다.